아무거나 고르면 되는 거죠. 아, 한창 잘 나갈 때 리즈 시절이죠. 저의 리즈 시절 때 저희 집에 사진관을 했었는데 어렸을 때 사진이 되게 많아요. 이때 동네에서 되게 인기 많았을 거예요. 데리고 나가면 항상 손때를 많이 타서 들어왔죠. 그리고 이때 4살 때 기억나는 게 지하철 노선도를 다 외웠었어요. 뭐 한 호선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외우고 있을걸요? 노포동, 검어서, 남산동, 루실, 부서동, 강전동, 부산대학교 중간에 있는 거. 아 이거 짠해. 뮤직비디오 찍을 때인데 저 세 바퀴 나갔을 때인데 아 이건 뭐 다들 아시죠? 이 그 움짤로 인해서 이제 끼를 부리네 마네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사진인데 사실 뭐 끼를 부리진 않습니다. 그냥 저는 끼 그 자체죠. 이게 약간 좀 시커매 보이는데 아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중학교 3학년 때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. 어디 하여튼 수련회인지 어디 수학여행 가서 찍은 건지 아니면 해운대에 민박집 잡아가지고 놀러 가서 이렇게 찍힌 사진인데 되게 이홍기 홍기처럼 생겼네요. 네. 옆에 소주병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요? 아 소주 없잖아. 이거 소주인 줄 알았어. 이거 초록색이어가지고 아. 이때가 사실 아프로펌을 한 거죠. 제일 힙합 같아 보이고 싶어 할 때였어. 이제 한 지 얼마 안 된 머리고 여기서 더 커져요. 이게 갈수록 커지거든요. 제가 이렇게 빗으로 또 많이 이렇게 하고 머리도 길면서 커지는데 그래도 날리진 않겠습니다. 이때 랩 잘했으니까. 아이. 이거는 작년에 컴백하고 나서 데몰리션맨 라이브 클립 찍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도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간만에 올린 제 얼굴 사진이었기 때문에 되게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. 네. 괜찮네요. 네.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. W 행사했을 때 샌디로 쫙 빼입고 네. 이때가 사실 연예인분들 그리고 셀럽분들 앞에서 공연하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. 근데 이날은 너무 다 잘 즐겨주셔가지고 진짜 힘나서 땀을 엄청나게 흘렸던 이날 재밌었어요 이날.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열심히 할게요. 네. 불러주세요. 또 불러주세요. 좋았어요. 그날 되게 좋았어요. W 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